아니라 소풍. 소풍을 산으로 간다고? 어, 산. 아, 그래? 등산. 등산을?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집 앞에 논이 있었다? 그 논이 겨울에는 어는 거야. 거기에서 썰매 타고 그 알지? 요,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. 이제 비로소 힘통이 아이들. 아 이거 탔다고요? 저 진짜 이걸 탔었거든요 어렸을 때. 쌀포대 쌀포대. 네, 와 난 이걸 안 탔는데. 요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. 진짜 그걸 탔다. 진짜로.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. 아유 초등학교 때 너무 예뻤다. 너무 예쁘다. 네. 자연농원 이런 데 가서 탄 거 아니고? 아니야 정말 있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. 그것도 있고 비닐포대로는 안 타봤어? 어? 저게 최고예요 저거. 저거 진짜 산에서 포대요? 타고 내려면 정말 재밌는데. 저거 산까지 안 가도 돼. 동네 살 때 동네에서 비닐포대는 근데 사실 저는 저 세대인데 난 저걸 애들이 타는 걸 보면서 아, 저걸 왜 타고 앉았지? 아 그때부터? 어 저런 걸 왜 타지? 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. 서정훈 씨 비닐포대 탔어요? 저는 아파트 그 산에 눈길이 있어. 눈이 막 많이 오잖아. 그러면은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그게 비닐포대 타고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 놨어. 비닐포대에 별단을 넣어 만든 눈썰 넣자. 맞아. 저 진짜 저 저런 거 놀았었거든요 어렸을 때. 와 내려오니까 아 깜짝하는 건가? 그래갖고 비닐포대에다가 지푸라기 넣고 그러고 이제 엉덩이 시려우니까 지푸라기 넣고 그러고 타고 내려오고.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놀아요. 와, 저거 진짜 타본 사람이니까 얘기할 수 없어. 볏짚을 넣어서 탄다고. 볏짚 넣어요. 엉덩이 안 넣으면 네, 딱딱해서 안 돼요. 막 돌 때문에. 돌. 돌. 맞아, 맞아. 아, 돌 그래서 나는 비료포대 탄다는데 저 아파서 어떻게 타나 했더니 볏짚을 넣었어. 네. 소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, 어렸을 때? 소. 동네에 소. 하나씩 있지 않나? 동물원? 동네에. 동네에 하나씩 있다고? 어. 소가? 어, 있지 않아요?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? 동네에. 어떤 집에는 소 키우고 뭐 다 그랬는데 그랬죠. 신영 씨가 도회적으로 생겼는데 어, 이미지가 굉장히 시골에서 자랐어요. 군산에 저런 집이 많죠. 아, 네. 와. 적산 가옥이라고. 엄청 발전했다. 저런 식의 집. 근데 이제 뭐 자동차 공장도 들어오래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. 군산에 맛있는 데 많죠. 네, 맛집들이 많고. 그리고 아, 군산이 그치. 옛날에 그 이제 그 물류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던 곳이어서 옛날에 그 전통의 부자들이 많고. 어.